자, 시청자분들 새해 저와 약속 하나 하시죠. 음주운전은 절대 안 하시겠다고요. 벽두부터 전국에서 음주사고가 이어졌습니다. 공국진 기자입니다. 검은색 SUV 차량이 건물 안에 서 있습니다. 철문은 마치 종이처럼 휘어졌고 대형 화분과 책상 등 부서진 잔해의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. 새벽 4시 9분쯤 4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5.18 기념문화센터로 돌진했습니다. 차량은 출입문을 뚫고 건물 안까지 들어왔는데요. 벽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. 무게가 굉장히 저 나가는 화분이에요. 저 화분을 밀고 저 안에까지 들어갔더라고요. 무슨 그 뭐 폭격이나 당한 듯한 그런 정말 뭐 장면을 보고 정말 저도 아찔했습니다. 새벽 시간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출입문이 크게 부서지고 건물 내부도 일부 파손됐습니다.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 0.183%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습니다. 여기서 묵은지 목적지도 몰랐어. 술 많이 취하나. 이제 주차하려고 들어갔다고 그래, 말은. 심하게 부서진 차량들이 터널 안에 서 있습니다. 어젯밤 10시 반쯤 부산 동래구 만덕 2터널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다른 차량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. 이 사고로 피해 운전자 두 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 조사에서 가해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.